성남FC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회장, 대표 등도 입건이 됐습니다. 기소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모 전 네이버 대표 40억, 이모 전 두산건설 회장 55억, 차모 차병원 회장 33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성남FC에 뇌물을 건넨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이버의 김모 회장도, 두산건설의 이모 회장도, 차병원의 차모 회장도 각각 목적을 갖고 청탁성의 돈을 성남FC의 후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소위 제3자 뇌물로 준 거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입건을 했으면 기소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겠군요. 제가 볼 때는 기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뇌물로 영장이 청구됐잖아요. 제3자 뇌물로. 그러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돈을 주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부정한 청탁을 한 당사자들.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고 그걸 돈을 준 사람은 당연히 뇌물 공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세 명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로 이제 기소될 가능성이 큰데, 아마 법정에서 다 인정을 할 가능성이 커요, 이세 명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뇌물이었는지는 몰랐다. 이제 성남FC에 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성남시와 관련된 걸 알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증거 관련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아까 그 2015년 7월 SNS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뭐 그다음에 5천억대 입건 보장이 된다, 대장동 이익이 9천억 원이다, 이런 내용의 SNS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증거가 되냐면 SNS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부인 못할 거예요. 그러면 동의를 하거든요,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 그러면 제가 재연을 해본다면 판사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물어보겠다. 아니, 그 민간업자가 제시한 3,600억 중에서 절반인 1,822억 원을 회수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부동산에 지금 신흥영역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익을 예상 못했다고 그렇게 검찰 진술서에 얘기를 했고, 또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때 2015년도에는 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했냐. 그리고 적어도 5천억대 입건 보장이 되고 대장동 이익이 9천억 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게 말이 모순되지 않느냐. 왜 SNS 때는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걸 단순히 증거로 그냥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거 뭐 유죄 판결하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특히 대장동 배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검찰이 수사를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말고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좀 굉장히 많지 않은가. 이게 SNS까지 이걸 뒤져가지고 증거로 확보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그리고 이제 국회로 올 예정입니다. 그 구속영장에는 특히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건설과 성남시 이재명 시장 관의 관계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 직원들이 이재명 시장에게 두산이 갖고 있는 부지를 용도 변경해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영장에 따르면. 하지만 그런 보고를 받고도 이 시장은 당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해라고 지시했다라고 영장에는 적시가 돼 있다. 그리고 나서 성남시 직원들이 두산과 협약서를 맺는데요. 성남시 두산건설 간 최종 협약서 내용에는 문화, 예술, 체육, 공공 부문에 기여한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 성남FC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성남FC에 지급한다라는 것을 회피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것이 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그 이후에 실제 두산과의 최종적인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위 우회를 한 건 아니냐라고 검찰은 구속영장에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제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죠. 정말 정정당당하다고 했으면 성남FC의 후원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준다. 이렇게 협약서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남FC라고 갈 것은 명백해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 당시에 문화예술 체육, 근데 체육에는 성남FC가 들어가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네이버랄지 차병원이랄지 두산과 성남 시간에 당시에 이 돈을 성남FC에 주기로 했다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만약 협약서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하면 상당히 좀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성남FC로 갔다고 하면 뭔가 약간의 뭐 재량적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의 행위에 대해서 성남FC의 어떤 관계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일이 쭉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검찰이 주장한 대로 이것 자체는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